네. 유진 씨, 이거는 제가 갖고 있던 클리니크의 치크팝인데, 네. 이것도 진짜 20, 30대 분들 치크팝 누구나 다 많이 갖고 쓰시죠? 있죠. 오, 많이 네, 쓰고 많이 쓰세요. 있죠. 네. 네. 저는 이렇게 네 가지 색을 구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, 네. 아, 사실은 더 사고 싶었는데, 정말 얘네들 너무 예뻐요. 더 사고 싶은데, 요거만 샀는데, 여기서 약간, 자, 쿨톤 이쪽에 가지시고, 웜톤 여기 제가 가졌어요. 네. 이렇게 하면은 쿨톤 설명 좀 해주세요. 네, 쿨톤은 핑크핑크하고 여기 보시면은 연보라 색깔인데, 라벤더. 네, 라벤더 색깔인데 요거 딱 쿨톤들이 쓰면은 얼굴이 환해지는 색깔이거든요. 맞아요. 네, 그리고 이런 색이랑 딱 이거는 약간 피치 색깔 가까운 색인데 이런 것도 코랄 메이크업 하기에 딱 좋은 색깔이에요. 그래서 네. 네, 딱 분위기에 따라서 쓰시기에 좋아요. 발색 좀 보여주시겠어요? 네, 네. 발색은 여기 두 가지. 이게 연보라 라벤더 컬러. 아, 라벤더 컬러. 네, 이게 이 색깔이고요. 네. 그리고 이 색깔은 이렇게 피치. 발랐어요. 네, 피치 이렇게 발랐어요. 컬러. 네, 피치 컬러 이렇게 발랐거든요. 네. 근데 우리 그 한국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메이크업 컬러 패턴이요. 코랄이에요. 코랄. 코랄 메이크업 좋아하시죠? 네, 좋아해요. 그죠? 근데 여러분들 이 코랄 메이크업 너무 예쁜데 이 코랄하고 라벤더를 살짝 섞잖아요. 이걸 두개 이렇게 섞잖아요. 그러면 또 오묘한 나만의 색깔이 나와요. 예. 정말 그 색을 이렇게 섞어서 또 메이크업 해보셔도 되게 예쁘게 표현되고요. 예. 요거는 이제 웜톤. 이거는 이제 저같이 까무잡잡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오렌지인데 딥한 오렌지잖아요. 딥한 오렌지라서 요거를 하면은 선탠한 이 피부에 요 딥한 요 오렌지를 쓰면요. 굉장히 섹시해요. 네. 여기다가 이제 금펄 같은 거좀 섞으면은 완전 섹시한데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최근에 좀산 거라 지금 거의 안 썼는데 요걸로 이제 올여름엔 좀 메이크업을 좀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. 근데 이 치크팝의 특성이 만져보시면 네, 되게 단단하죠? 굉장히 단단해서 얘가 진짜 깨지지가 않아. 단단해요. 이 치크팝에 대해서 그 후기도 엄청 많잖아요? 진짜 많아요. 네. 우리께 좀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떨지. 모르지만 저희는 짧게 이제 짧은 정보를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자 요렇게 딥한 느낌이 들죠. 네, 너무 예뻐요. 예, 이거 까만 사람들은 이거 화장하면 되게 예뻐요. 예, 이거 이 색깔 그리고 요거는 누드팝이에요. 05번 누드팝인데 요건 좀 많이 썼네요. 누드팝은 우리 딸이 많이 써. 걔는 또이 누드 컬러를 엄청 좋아해요. 누드 컬러를 좋아해요. 미국에서 온 애들은 거의 이제 누드 컬러를 많이 써요. 미국은 이런데요. 미국은 이제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얼굴에 컬러를 막 주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한대요. 왜죠? 우리가 왜 동남아 사람들을 보면은 화장 진하게 했잖아요. 그런 것처럼 그렇게 느낀대요. 그래서 동양 여자애들이 그렇게 진한 화장을 한다.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누드를 되게 많이 써요. 그래서 이거 보면은 약간 이 색깔, 이 색깔하고 이제 요 피치 컬러를 많이 했더라고요, 얘는.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온 사람 여자들의 그 컬러 그 메이크업 한거딱 보면은 아,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왔구나 그걸 제가 그걸 화장한 거 스타일을 화장한 거 보고 보고. 나라마다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런 게 있어요. 근데 요거는 누드팝. 05번 누드팝이고, 여러분들 요거는 진저팝. 요거 진저. 아, 얘 이름이 진저구나. 화장품에 진저라는 이름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. 근데 요즘은요, 이 진저 제가 무조건 사요. 진저가 들어가 있으면 진저 사이트에요? 생강 아니에요? 생강이잖아요. 근데 요 진저가 들어가 있으면 되게 예뻐요. 그리고 요 진저 컬러들이, 그렇게 만드나 봐. 이게 01번 진저팝. 요거 그리고
쿨톤들께 추천드리는 클리니크 여기 블러셔 소개 먼저 드릴게요. 라벤더 컬러는 베이비 마블팝이라는 색이에요. 아, 이 베이비 마블팝도 네. 많이 이렇게 품절이 되는 제품이에요. 네, 품절이 네. 많이 될 것 같은 게 딱 이거 쓰기에 부담 없는 색깔이고요. 딱 올리면은 얼굴이 화사해지는 그런 색깔이거든요. 그래서 이 색깔이랑 이 컬러는 얼굴에다 하면 굉장히 여성여성해요. 그죠? 아, 여성여성해서 이 라벤더 컬러를 하면 이쁘고 이 라벤더 컬러는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좀 칙칙한 날 제가 이 라벤더 컬러를 쓰거든요. 네. 그래서 요새 뭐 20대들의 뭐 숙취 메이크업 막 네. 이래갖고 그 다음날 아침 출근할 때 그럴 때 얼굴 진짜 축축 칙칙해 보일 때 네. 그럴 때 라벤더 컬러를 쓰면요 네. 굉장히 화사해져요. 네, 얼굴이 뽀얘지는 색깔이에요. 맞아. 네, 톤이 딱 업되는 색깔. 맞아. 그리고 이 색깔은 멜론 8번 멜론 팝. 아, 08번 멜론 팝. 네, 8번 멜론 팝. 요거는 코랄 메이크업. 평소에 데일리 메이크업 하실 때 쓰시기에 딱 좋은 색깔이에요. 멜론 요 팝은 진짜 데일리 메이크업 할 때 쓰면 너무 좋아요. 네. 요거 데일리, 요것도 마찬가지로 섀도우로 쓰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. 네, 섀도우로 네. 쓰시거나 볼터치 쓰시거나 같이 하시면 되고. 네. 여러분들, 나 섀도우 사고 볼터치 사고 다 너무 그거, 출혈이 너무 많잖아요. 메이크업 제품들이 다 그 비싸고 그러니까. 네. 그럴 때는 볼터치 하나를 사서 네. 포인트 컬러를 하나 접목해서 그거를 이렇게 활용하시면은 네. 되게 메이크업을 예쁘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. 네. 예. 개인적으로 유진 씨는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? 저는 이 색깔이요. 아, 이거요? 네. 평소에 연보라색을 좋아하기도 하고 딱 이런 색을 쓰면은 더 얼굴이 화사해지고 예뻐 보여가지고 네, 딱 이거를 사용하고 싶어요. 아, 얘가 네. 이름 아까 뭐였죠? 이거는 베이비 마블 팝. 베이비 마블 팝. 네. 베이비. 베이비 일자 들어간 것도 되게 다 이뻐요. 아, 맞아요. 사랑스러운 느낌. 맞아요. 네. 여리고 네. 여러분들 이 네이밍을 항상 잘 보셔야 돼요. 화장품의 네이밍. 네. 할 때 이거 내가 무슨 네이밍을 샀는지 네. 이거를 구분해서 사시면은 네. 메이크업 할 때 좀 도움이 더 많이 되실 거예요. 네. 예. 네. 나는 요 네이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. 옛날에는 네이밍 하나도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네이밍을 네. 요거 진저팝. 아, 요거 굉장히 정열적이면서도 네. 얘가 진짜 섹시한 컬러. 이게 뭐 벌써 까만색을 이렇게 돼도 네. 멋있잖아요. 네. 퍼스널 컬러라는 게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. 이렇게 또 흰색이잖아요. 역시 쿨톤이 흰색을 입고 왔어. 그러네요. 그래서 제 요거랑 요거 이렇게 했을 때 네. 여기 됐을 때 얘가 훨씬 어울리죠. 네. 그래, 이렇게 하는 거야. 응.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, 했을 때도 얘가 어울리죠. 네. 이렇게 퍼스널 컬러 하는 걸 정말 다들 좋아하시는구나. 네. 밍밍하다, 그죠? 네, 심심해 보이죠, 이거. 이거는 너무 화려해 보이고. 그게 완전 안 어울리네. 아, 정말. 그럼 저한테 이렇게 해볼게요, 네. 이거. 이거 너무 어울리죠? 네. 이거는 또 발색을 내는 방법이 있는데, 네. 이것도 이것도 좀 그렇다. 네. 이것도 좀 그렇고 나는 연출할 수 있긴 있지만 어쨌든 이거보다는 얘네들이 훨씬 베스트다. 이게 어울리는데 네. 이게 더 어울리죠. 네. 퍼스널 컬러 이렇게 하면 재밌네요. 이렇게 볼터치로 볼터치나 더 많은데 여기. 엄청 많은데. 근데 이 꼬리니크는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시니까, 네, 여러분들 볼터치 뭐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이 꼬리니크 이렇게 가셔가지고 한두 개씩 구입하시면 별로 실패가 없으실 거예요. 그쵸? 네. 그리고 하나 사면은 오래 쓸 것 같아요. 이거, 아, 엄청 오래 쓰죠? 네. 이거. 무르지도 않고 단단해가지고. 이거 여러분들 얼마 쓸 것 같아요? 몇 년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. 10년도 거뜬했어요. 제가 볼터치 진짜 많은데 네. 끝까지 쓴 볼터치 몇 개 없어. 몇 개 없어. 그냥 유행이 지나가서 그냥 저쪽으로 밀어놓고 이러는 거지. 네. 유진 씨 오늘 웜톤 쿨톤 네. 네. 하는 거 재밌었어요? 네, 너무 재밌었어요. 아, 그래요? 이해가 쉬웠어요? 네. 처음 보시는 분들도 네.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.
아, 그래요? 우리 이제 20살 막 새내기들 있잖아요. 아니면 고등학생들 또 메이크업하는 거 좋아하잖아요. 네, 그런 분들이 보시고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리고 유진 언니가 너무 설명을 또 같이 나랑 또잘 맞게 해주신다 그래가지고. 네. 우리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에서 만날게요. 안녕. 안녕.